오늘은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가지고 3단계로 시작하는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제프 샌더스고요 자이개발 전문가면서 5am 미라클 팟캐스트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리뷰까지 해서 이제 아침 5시의 기적 리뷰가 다 끝나는데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촌 정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5시의 기적은요, 결과적으로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그 3단계가 무엇이냐? 1단계, 계획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2단계는 이제 실행입니다.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둔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는 거죠. 맞은 3단계는 이제 검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지난주에 한번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다음주에 할 일들을 또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 3단계를 반복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 이 1단계 계획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마다 오늘 할 일을 쓸 때가 있고 안쓸 때가 있어요. 너무 바쁘면 생각나지 못해서 못쓴 경우는 있는데, 정말 그 일의 효율이 달라집니다. 어, 나는 뭐몇 가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굳이 수첩에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뭐 다이어리 안 써도 되는데, 이러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뭐 하는 일이 단순하고 단조롭고 몇 가지 없더라도, 이 오늘 내가 할 투드리스트 절중에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하루의 그 능률 차이가 너무나 높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1단계 계획 세우는 거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 계획대로 그 써놓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 검토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지난간 과거는 잘 반성하지 않는 편이라서 미래에 대한 계획, 다음 주에 대한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인데 뭐이 책의 저자는 어 지난주에 한 거도 돌아보고 다음 주할 일도 세워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침 5시에 기적 이루고 싶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 하면은 나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하실 텐데 그럼 우리 서로 네 가지 약속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네 가지 약속은 뭐냐? 첫 번째. 매일 일과를 계획해서 글로 기록한다. 두 번째, 최대한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 건강한 습관을 규칙적으로 실행해 옮긴다. 세 번째, 가장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단기 목표를 설정한다. 네 번째, 진행 단계를 파악하되 필요함을 수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네 가지를 저와 함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아침 5시에 저자가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네 가지를 약속하고 우리가 한번 아침 5시에 기적을 위해서 실천, 실행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특히 첫 번째, 매일 일과를 계획해서 글로 기록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써도 벌써 내가 할 일이 싹 눈에 보이고 이것들 빨리 쓴걸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할 것들을 한번 쭉 써보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삶을 매일 같이 살아가시면 당연히 6개월 뒤, 1년 뒤, 3년 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겠죠. 이것은 결코 쉬운 약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순조롭게 지나가려면, 한결같은 희생정신, 또뭐 필요한 조언에 다가가는 용이한 접근성, 그리고 초인적인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불구하고 이거 해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할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있는 목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이며 이것들이 결국 이 책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일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말은 쉬워 보이지만 매일 실천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날에 또 회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뜻하지 않게 늦게 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고 대담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계획적으로 일찍, 일,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퍼즐 조각 중 하나라는 거죠. 이것을 맞춰야지만 여러분들이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5시에 기적을 이루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조깅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는 행동 여러분들 자신은 물론 어~ 여러분을 몇년 후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 단계로 시작하는 아침 5섯시 기적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그 이제 새해도 맞이하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 이런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새해를 멋지게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리뷰해봤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어 영상을 촬영하고요 편집을 하고 하고 올리고 이렇게 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누군가는 밤 늦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저자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 저자분들 중에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을 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원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던 사람이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한 명도, 제가 만난단한 명도, 어, 나는 원래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전년듣게 자다가 어떤 필요한 계기, 어, 대부분은 이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그 절박감, 어, 약간 내 삶이 이대로 돼서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찾게 되는 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침 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뭐책 읽고 명상하고 글 쓰고 하셔가지고 책의 저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 나는 뭐 원래 아침인 게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애초에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번에 해드 리뷰를 기기 위해서 꼭 5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뭐 4시도 좋고 7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계획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꼭 어, 한번 도전을 해 보셔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아침 5시 기적은 모두 리뷰가 마쳤고요 어, 저는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